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교환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기록된,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록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그 옛날 이야기구나,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의 그 훈련 교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 세상에 악한 원수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들의 수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결과는 오히려 이 백성들을 놓아주기보다는 이 바로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지금까지도 말할 수 없는 그 고역을 치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그들에게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닥치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면서 이제 자연히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짚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뭐 예전에도 우리가 이 벽돌 담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보면 거기에 짚을 넣어서 이 벽돌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짚의 역할이 요즘 말하면 이제 그 콘크리트를 넣을 때 안에 철근 넣는 그런 원리와 같은가 봐요. 그렇게 하면 그 벽돌이 오래 간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는 저들에게 짚을 주지 마라. 짚을 자기들이 구해서 그걸로 똑같이 예전처럼 하던 그 벽돌의 수량에 맞추어서 일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고 또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들 중에서 말이죠. 참 신기하게도 그 피라미드의 밑층에는 짚이 들어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 위에를 보니까 이상하게 벽돌에 짚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밑에 있는 벽돌은 짚이 이렇게 많은데 위에 있는 벽돌에는 짚이 적을까? 아, 그걸 실제로 확인하고서 아마도 이때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련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모세로 인해서 괜히 모세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너희를 구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냥 나름대로
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밖에는 없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팔자고 우리의 대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건져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면서 내게 다가왔는데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사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희생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이후로부터 내 삶이 더 힘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내 몫에 타인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나?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그냥 탄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이 어려운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었던 일이라.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저들이 저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나 때문에 지금 더욱 힘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와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냐고. 이게 모세가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도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바로가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어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기에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내가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며. 어제도 요즘은 저희 아버님께서 매일 전화하세요. 매일.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제가 아버님께 늘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요즘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설교를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네가 그렇게 설교하면 아무도 안 좋아해. 자고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아 이런 얘기를 해야지. 뭐 맨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아이고 그러시면서 이제
이제 당신의 이제 인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우시면 그러실까요? 아무도 아버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참 아들이면 그래도 이제 장남이라고 이제 제가 제일 만만하고 사랑스럽고 말을 잘 들어드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뭐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80대 후반에 접어드시고 이제 정말 얘야 이제는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하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두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공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려줬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아버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님, 가장 소중한 것은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부르듯이 아버님께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그것이 다가오시는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평생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문제,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 모세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로에게, 이 세상에게 임해서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영원한 멸망의 버려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 참, 저 역시도 그렇게 큰 소리치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세상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신이 되어서 내 품에 안겨서 내가 눈을 감겨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거든요. 인생이, 아, 우리 인생의 법칙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소중해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그렇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갈등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내 마음속에 탄식할 이유도 없고 내가 왜 이런가 이래가지고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오직 한 가지,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나는 내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소중하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이런 시련과 환난들이 다가오는지 우리가 도무지 종잡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주님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리 악한 원수가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져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